안녕하세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서 40192 클리슈즈 매장을 운영 중인 벨로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정비 강좌를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 휠 트루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요거 바로 전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워낙 복잡해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다는 내용은 어렵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제대로 하려고 설명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해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그걸 보시고 시도하셨다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휠이 구성하고 있는 뭐 요인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도 일반 라이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휠은 구성하는 거는 허브, 이 가운데 있는 자전거 프레임이 결합되는 부분, 이 허브, 이것도 따로죠. 허브, 그 다음에 링과 허브를 연결해주는 스포크, 그 다음에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닛불, 요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닛불이라고 하죠. 전체가 다 스포크, 닛불, 그 다음에 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이 이렇게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이 스포크들을 이용해서 일자로 정렬을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아래도 이 상하편차, 좌우편차를 스포크들을 이용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작은 스포크들이 내가 자전거 사람이 타면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강하게 체중이 뭐 턱도 지나가고 점프도 하고, 이 스포크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도 누르면 이 하중이 많이 걸릴 텐데 이거를 어떻게 버텨주는 건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닥에 눌렀을 때 이 바닥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스포크들이 견뎌주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는 스포크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밑에 있는 스포크들이 힘을 받쳐주는 게 아니고 위쪽 스포크들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돼? 당겨주는 거죠. 당겨서 이 림이 당겨서 버텨주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스포크들이 뭔지 이해 가시죠? 네,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궁금증이 해결되셨겠죠. 이제 네, 궁금증은 해결됐을 거예요. 이 궁금증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좌우와 이 위아래 잡아주는 것은 이 스포크들이 이 림을 당겨서 팽팽하게 당겨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 여기 있는 각각의 스포크들의 당기는 힘이 균일한 게 제일 좋아요. 100% 동일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이 당기고 있는 장력이 오차 범위가 15% 내에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 정렬된 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좌우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개 스포크들이 똑같지 않아도 좌우 편차를 맞출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스포크는 약하고 얘는 강하고 얘는 더 강하고 이래도 좌우를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좌우 충격도 받고 위아래 충격도 받고 그러면서 니플이 풀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균일한 장력, 최대한 오차 범위 내에서 균일한 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장력은 어떻게 조르냐면 제가 이거 하나를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니플을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펑크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림테이프들은 이 림테이프들이 역할이 뭐냐, 바로 이 드릴링 구멍, 요게 이제 니플이 들어가는 그 드릴링 구멍이죠. 드릴링 구멍에 튜브가 손상돼서 펑크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림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니뿔이 이렇게 있고요. 스포크 다 풀었으니까 스포크 하나를 분리할 수 있겠죠. 자, 스포크와 니플, 스포크 헤드 부분. 스포크 헤드 부분이 스포크 헤드 부분에 스포크를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서 스포크 홀 부분에 집어넣고 위에서 니플인데 이거는 볼트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나사산의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 니플의 헤드 부분이 림에 고정이 되는 거죠. 집어넣고 니플 렌치를 이용해서 이 느슨한 이 스포크들, 얘들은 장력이 지금 아무것도 안 실려 있는 거죠. 조여서 단단하게 이 림을 당겨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좌우의 스포크 장력을 동일하게 맞춰서 센터를 맞춰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면 그러면 좌우가 다 맞는 거죠. 똑같은 힘으로 다 당기고 있으면서 미세하게 맞추기 때문에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좌우로 틀어짐 없이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강하게 당기는 그 힘도 무한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림이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스포크가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니플이 견디는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되게 복잡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에 지켜서 하셔야 되지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분들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림은 웬만하면 간단한 거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복잡한 거라면 인근 샵에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림이 틀어져 있을 경우 간단한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간단한 조절을 하려고 해도 미세하게 하려면 트루잉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루잉 스탠드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휠 트루잉을 잡기 위해서 스탠드에 거치를 했죠. 이 좌우 편차를 잡기 위해서 게이지를 림에 가까이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좌우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스포크 하나를 뺐다가 다시 꼈는데도 좌우 편차가 괜찮네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간격을 줄여보면 뭔가 양쪽이 부딪히면서 소음이 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나네요. 이 부분이 이쪽에 지금 닿고 있죠. 지금 여기와 여기 스포크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닿으면서 이 두 스포크 사이에 두 스포크 사이가 이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이쪽으로 치우쳤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쪽 당기는 스포크, 이쪽 스포크 닿는 쪽에 있는 스포크가 세거나 아니면 이게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 스포크의 장력을 체크하는 스포크 텐션 미터가 따로 있어요. 스포크 텐션 미터를 이용해서 이 전체 스포크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보다 이 지금 닿고 있는 스포크가 세다면 이걸 풀어주면 되고 이게 약하다면 이걸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일하게 평균값을 유지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간단한 부분,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스포크가 이쪽이 닿기 때문에 이쪽 스포크를 약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쪽 스포크를 강하게 조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보통은 같이 하죠. 여기를 조금 반만큼 한
4분의 1이나 8분의 1 바퀴 정도 풀어주고 이쪽의 1 반대쪽 거를 8분의 1 바퀴 정도 조여주는 겁니다. 나던 소리가 안 나죠? 그럼 최대한 우리가 이 스포크 텐션 전체의 갭 텐션 미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스포크 텐션 값을 모르지만 그 이제 틀어질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한 거죠.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스포크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이 스포크를 강하게 조여버리면 림이 이쪽에 닿겠죠. 한 바퀴 정도 돌려볼까요? 한 바퀴?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 스포크. 아직 안 닿네.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이거 하나만 조였을 뿐인데 림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닿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풀러보고 균일하게 돼 있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반대쪽 왼쪽에 있는 스포크를 하나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약하게 헐렁헐렁 거릴 정도로 풀렀죠. 그랬더니 똑같이 이 부분에서 림이 이쪽으로 치워졌죠. 왜냐면 이쪽에 당기고 있는 힘은 그대로인데 이쪽을 약해 왼쪽을 약하게 풀어버리니까 강한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약해진 쪽을 조여서 맞추는 거죠. 닿는 쪽을 풀러서 약하게 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약한 쪽을 조여서 당기거나 풀러서 밀거나 당겨서 당기거나 강하게 해서 당기거나 아니면 약하게 해서 밀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닿는 쪽이 오른쪽이 닿는다 그러면 오른쪽 스포크를 약하게 해주거나 왼쪽 스포크를 강하게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미세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조절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이제 있는 생활차 가족들의 자전거 부담이 없는 바퀴들은 이렇게 조절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휠은 되게 나한테는 고가의 장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게 시도하진 마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시도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뭐라고 하니까 늪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휠 트위입니다. 좌우 편차 맞추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휠이라는 게 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도 있잖아요. 이 휠은 상하 좌우를 같이 맞추면서 이 텐션도 균일하게 최대한 오차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를 맞추고 나중에 이 상하 편차를 맞추고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 스포크 텐션에 막 많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하를 맞출 때는 이 강해진 스포크 장력 내에서 조절을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트링 스탠드도 필요하고 스포크 렌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포크 텐션 게이지 필수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응급조치 미세할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 휠의 구조랑 어떻게 유지되는지 텐션 그다음에 이 컨디션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바래봅니다. 만약에 갯불 하나도 모르겠다 개념도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개념이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제 머리도 복잡하고 여러분도 복잡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